여러분 후보자 계세요. 이 CF 뭐 안다면은 이미 다들 부양됐을까? 나이가 많겠지. 그쵸. 근데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도먹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부자가 아니다 보니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좀 찾아보는데 그쵸. 찾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욕심이 맞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부자의 세계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한 분 더요? 진행자가? 이렇게 둘은 아니고? 아 그래서 의자가 아. 나 이 책 봤어. 알어. 진짜? 어. 정말? 되게 유명해. 아 그래? 응. 구독자가 16만이야. 정희 언니의 구독자 16만 배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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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16만 유튜버의 책도 쓰셨던데요? 예. 걸어오는 사이에 1만 늘었어요. 네, 17만 됐습니다. 와. 대박. 네, 럭키 세븐.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사당으로 17만이면 돈이 얼마 버는지 사당으로 물어보고. 작가님 보니까 네. 책도 쓰시고 성공적인 유튜버로 살면서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돈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 그쵸. 예전에는 이렇게 좀 해서 네. 대충은 알았는데 요새는 못 쓰겠어요. 예, 네,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와, 네. 쓰신 책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내 월급 사용 설명서.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제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먼저 도전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 해봤더니 되더라. 되더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모험 수기 같은 거. 그래가지고 예, 오늘 피리들이 네. 두 월급쟁이를 부른 거야? 어? 아니, 거기도 월급쟁이야. 피리는 네, 안 줘. 미안한 월급쟁이. 네, 그렇죠. 어떻게 그쪽을 시작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해본 길을 뛰어드는 거잖아요. 어, 그쵸. 근데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라 생각해서 누군가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사업 같은 경우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실패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먼저 도전해보고 먼저 실패해보고 성공해 본 다음에 이제 노하우를 알려주자. 그래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실패를 최대한 적게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책을 쓰고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책은 몇 살에 쓰셨어요? 처음으로? 책을 되게 빨리 썼어요. 제가 27살에 나왔어요, 책이. 와, 장난 없다. 예. 나 27살에 다이어리도 안 썼어요. 좀 되게 재테크를 굉장히 빨리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 당시 때 이제 G마켓? 오픈마켓? 네. 그런 데서 이제 그 아, 중고거래 상거래 이런 걸 해보셨고 전자상거래를 해서 이제 뭐 중고로 사와서 제가 풀패키지 맞춰가지고 완제품으로 팔면서 어떤 차익마진을 남기는 네, 이런 걸 또 하다가 네. 대학교 갈 때는 집에서 돈이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스로 학비 벌고 다 해야 돼서 과외로 이제 뛰어들어서 과외를 하다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제가 과외를 많이 했는데 저쪽 과에 7개 하는 애가 있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기잖아. 학점은 어디 가도 과외는 이겨보자 해서 8개까지 이렇게 해다가 도전을 해봤습니다. 학원 강사랑 이제 과외를 동시에 병행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학원을 차려봤어요. 아 여기는 정말 한 단계 예. 한 단계 계속 나가네요. 아주 빨리 하네요. 모든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다 성공을 거두고 나서 이제 딱 종료를 했죠. 아, 이 정도면 됐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직장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충격 먹었어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죽음인 줄 알았어요. 나도 박지성인가? 2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황해서 아, 절약을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절약을 이제 하다가 다음부터 좀 네. 예, 일단 재테크도 하게 되고 예, 책을 쓰자 이렇게 해서 책을 썼었고 당연히 여러 군데 돌렸는데 한 서른 군데 이제 예, 거절을 당했죠. 예, 그러다가 한번 소개팅을 잠깐 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출판사 밑에 이제 북 디자인을 했어요. 자기 출판사에 내보라 해가지고 에이 설마 되겠냐고 했더니 해보라는 거예요. 네. 냈어요. 되게 큰 출판사였는데 거기서 된 거예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전화했죠. 혹시 사장님 따님이시냐고. 그래서 원래 드라마는 보는데 대본은 그렇거든. 그게 아니라고. 책이 또 잘 되면서 되게 많은 제안들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떤 제안이요? 강사를 해라. 그러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걸 할 건데 네. 연봉 2억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되게 많이 흔들렸죠. 월급 200만 원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러다가 연봉 2억을 갈 것인가. 네. 뭘 선을 띄느냐. 네. 그러고 나서 예, 지금의 길을 걸어온 거죠. 예, 내가 월급쟁이로서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고 보여주자. 예, 다시 하드모드로 간 거죠. 하드모드로 시작했는데 한 3, 4년간은 입을 뻥뻥 찼어요. 아, 근데 이 월급 갖다가 재테크 하는 게 말이 쉽지. 실제적으로 맞아요. 이거를 재테크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네. 사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자들이 돈 번다고. 네. 재테크하는 시드 자체가 그 단위가 달라서 네, 돈이 돈을 번다고 뭐, 하니까. 우리는 티끌모아 태산인 시대가 아니에요. 티끌모아 티끌인 시대잖아. 맞아요. 그게 맞는 게 저도 이제 저 스승님 되게 잘 만나가지고 네. 막내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모임 15년 동안 모임 막내로 들어갔는데 저 빼고는 다 부자 됐어요. 우리도 부자 되겠다. 저 갈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막내로 가면 되는 거지, 거기.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티끌로 시작했거든요, 막내니까. 그러니까 저도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는데 네. 티끌에서 좀 큰 티끌이 되더라고요. 종잣돈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더 느꼈죠. 종잣돈을 정말 빨리 모아야 된다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절약이랑 재테크를 병행하고 더 높은 수익률은 없나, 어떤 게 더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 이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거의 한 15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뭐냐면 이제 내일 이 순간부터 아무 일도 안 해도 돈을 써도 써도 전혀 지장 없는 네, 이제 그걸 부자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간다 약간 아슬아슬한 아 되실 것 같은데 가리가리 해서 잠깐만 더 벌자. 작가님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예. 가장 내가 부자로서 한 발 다가설 수 있게 도와준 창고가 뭐라고 생각해? 가장 했던 거는 좀 창의성이었던 것 같아요. 창의성? 예, 아이디어. 아이디어. 예.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거를 제가 먼저 발견해야지만 오르기 전에 싼 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싸졌을 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만큼 되게 많은 경험이랑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원룸을 짓고 딱 살면은 평생 부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룸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전국을 여행 겸 이렇게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녔었는데 딱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을 데가 없다. 지을 데가 없다. 이미 다 지어졌다. 네. 그래서 2년의 세월이 헛수고가 된 거죠. 땅 많이 보고 다니면서. 네. 근데 오히려 그때 경험이 잘 된 게 그 지역에 있는 곳곳들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다음 투자할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됐었고 또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되게 번갈아 가면서 했었더니 주식에서 얻었던 아이디어나 기술을 부동산에 적용해보고 부동산 기술을 다시 주식에 적용해보고 이 스위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왕 기자는 부자회를 찍으면서 어떤 삶을 보고 싶어? 부자들이 실제적으로 사는 삶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알아보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는 해도 거기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다녀보면서 부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어느 곳을 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작가님은 어떤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더니 이 사적으로 만나는 특징이 재테크 얘기를 안 해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 안 알려줘요. 아니, 서로 그냥 대화를 잘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제 부자를 만나게 되면은 네. 제가 좀 포인트를 찾고 싶어요. 아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부자가 됐구나. 됐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안 알려주고 싶어 하시기도 하겠지만 네.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예, 던지시고 제가 이렇게 딱 정탐을 해서 아 요거구나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예, 부자 되는 비결이 이런 거예요 라고 그냥 예. 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 저희가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는 세계를 통해서 그 철학이랑 멘토를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럼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해서 기법을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이 기법이 옛날 기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맞는 게 필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철학과 아이디어 환경과 왜 그 순간에 그런 판단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얻어가면 지금 내 환경에 맞춰서 다시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는지, 부자들의 삶은 어떤지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든든한 우리 작가님, 그리고 왕기자, 그리고 말 잘하는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힘차게 노력해 볼게요. 다음 회에 또 봐주세요. 약간 이거 이상한데? 김준현한테 낚인 것 같아. 아니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작가님 해주세요. 저 네. 유튜버가 아니라서 잘 못해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야, 그럴 수 있어.